하여튼 제가 그냥 이렇게 떠날 수가 없어. 난 진짜 떠날 수가 없어. 그래도 이렇게 두 분이서 사시는데 또 이제 며느님도 연세가 이렇게 있으시고 한데 그러면 제가 좀 남자손이 이렇게 좀 갈 곳도 있잖아요. 예, 제가 왔으니까 예, 예, 예. 제가 조금이나마 뭐 어떤 거 지금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예.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좀 이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올해, 올해도 고맙습니다. 좀 해드리고 할 때 예. 그냥 못 가겠다 진짜. 아. 대충 봐도 병철 오라버니가 뭘 해야 할지 한눈에 보이는데요. 야, 제가 보니까요 오늘 여기서 지금 장작을 제가 이 일만큼은 제가 꼭 좀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장작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하나도 지금 도끼질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도끼질 잘한다고 이렇게 박수까지 받고 지금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와 근데 진짜 아니요 우리 손주님이 말이에요 대단한 것 같아. 아니 이걸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다 이렇게 싸는 건데 와 아니 하나 쪼개가 이렇게 쉽는데 저렇게 싸는 거야 다. 와 그러니까 지금도 할머니가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볼 땐 지금도 불을 떼신대요.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불 떼가지고 아궁이에서 불 떼고 그냥 그걸 느끼 온기를 느끼면서 겨울에도 그렇고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와. 아휴. 야, 쉽지가 않네. 아니, 왜 이거 도끼를 하면서 도끼질하는 게 못 오는 이유를 알겠어. 이게 힘드네. 에? 힘들어. 땀이 저절로 나. 어? 왜 놀래? 왜 놀래? 왜 놀래시는데? 어? 왜? 어서 오라. 아이고. 아이고. 잘하죠? 잘하고 있죠? 예. 네. 아, 가슴 근육빡! 우와! 우와! 오빠! 진짜 멋지다! 아니 근데 솔직히 진짜 보은이는 네. 다들 진실이 보이고 막 네. 뭔가 감동을 하는데 진짜 감동했어. 지금 뭐 비웃는 건지 뭘 싸... 야! 야 그럴 수 있냐? 아 그러지 마라 진짜. 아, 나, 야, 이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그리고 오빠 그리고 쉰 넘은 나이 치고는 너무 좋아요. 그 솔직이야. 야 뭐 무슨 나이 얘기라. 그러지 마세요. 아 오늘 아니 사실은 아 진짜. 아니 우리 남자들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도끼질 좀 또 하고 신 좀 쓰고 나서 야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도 한 번도 이런 걸 못 받아봤는데 야 이렇게 여기 와서 아 그리고 또 이게 어머니한테 또 이렇게 등 먹을 수 많네. 그대로 올게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아짜 가보겠습니다. 네. 마음 따뜻한 시간을 보낸 삼남매 이제 시동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노인 회장님 그 다음에 어르신 그 다음에 아니 그 어떻게 저는. 전 이장님 그렇죠. 제가 든 느낌이 전 이장님 같으셨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저는 진짜 궁금한 게요. 아까 해관에서 네. 뭘 하나를 제가 이걸 준비했어요. 여기 보면 시동리 고남산 물다리기. 네. 근데 나는 이 물다리기라는 이게
뭔지 이게 그러니까 줄다리기는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요, 막 헷갈려가지고 이 물다리기가 뭐예요? 예, 물다리기라고 하면 우리 마을에서 제일 높은 산이 고남산입니다. 고남산. 고남산 이게 그렇죠. 고남산 물다리기라고 해가지고 그 밑에서 나는 우물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네. 마을에서 내가 뭐 가물고 우리 마을에서 옛날부터 이 농악이라는 것이 아주 유래가 있었어요. 모두보다.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걸에서 농악을 치면서 거기서 물을 그 호리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네네. 또 거기다 이렇게 흘리면서 그 물을 네. 담고 물 많이 나는 우물이 있어가지고 예예. 거기서 호르병에다 담아가지고 그 우물을 흘리면서 우리 마을까지 마을 우물까지 옵니다. 아~ 그러면서 뒤에서 뱅가리를 치고 이제 농악을 네. 따라오면서 해서 그 저 여기다가 우리 우물에 붙면서 예예. 우물이 여기서 많이 나가 우리 식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시거든요. 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우리 물다리기라고 아마 제가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은 그분들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역사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동네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현돈면에서 네. 지금 33개 부락인데 유일하게 네. 단일 부락이 우리 부락밖에 없어요. 오~ 아, 단일로 이렇게 네, 단일 부락이. 아, 그래요? 다른 부락은 뭐 1구, 2구, 네, 3구 네, 이렇게 네. 예, 분구가 돼 있는데 네. 저희들은 그냥 시동리. 그냥 리, 아, 네, 시동리로 그냥 1구가 없지. 아. 역시 전 이장님다운 정말 맛있겠다. 자부심이. 그럼 세 분은 네. 어렸을 적에 이 마을에서 같이 자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야. 그리고 네. 회장님께서는 여기서 태어나시고 예,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예. 한 70여 년을 70년 그냥 어디 안 나갔다 안 나갔다 오셨어요? 평생을 그냥 네, 안 나갔다 오시고 그냥 야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아, 근데 전 이장님께서는 이렇게 얼굴이 좀 이렇게 좀 호 좀 이렇게 하신 게 네. 조금 이제 바깥에 수돗물 좀 드시고 좀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조금 드시고 오셨죠. 네. 네. 아주 뭐 잘하시네. 우리 엄마 딱 보면 도사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어디 어르신은 여기서 쭉 사셨어. 아 그러면 젊어서는 어떤 농사 지셨어요? 아, 참, 지금까지, 뭐, 벼농사 짓고, 뭐, 네. 담배 농사 짓고. 뭐 담배 농사도 많이 지시고? 담배 농사도 뭐, 몇십 년을 짰지. 몇십 년 동안? 한 30년. 30년이나? 20년이가 길었어. 그래서 손 보세요, 손이. 이게, 그냥 이렇게, 아이고, 손이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으면은, 그래갖고 이제 자손들 다 이렇게 가르치고 담배 농사로. 네. 아이고. 근데 오빠. 손하면은 네. 우리 노인 회장님 손 한번 꼭 보셔야 돼요. 회장님 손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거북이 등껍질을 보는 줄 알았어요. 보세요. 와, 아, 얼마나 손이, 단단하고. 아니 손이 뭐 이렇게 커요. 네? 와, 손 진짜 크다. 장수야 장수. 야, 아니 이렇게 잡아 뭐? 뭐야? 수민이 한번 맞춰봐. 수민이 한번 해봐. 맞춰봐. 이렇게 우리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서 손 제일 크죠? 이 80을 하면은 우리 노인장님 당할 분이 한 명도 없어. 아니 아니 잡질 못하는데 너무 크셔가지고 어떻게 잡아? 우리 노인회장님은 키도 크시고 손도 크시고 근데 노인회장님은 이름이 잘못 붙었어요. 호칭이 청년회장님 같으셔요.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우리 저 시동 이장님이 노인회장을 하다 보니까 나 청년회장 하고 싶어요. 어르신, 아니 근데 저기 그 열고개라고 있던데 그 열고개 뭐예요? 고개가 들어가 길고 흔해서 네. 사람이 열이 모이야 그 고개를 넘어갔다는 겸 그래 열고개라는 거. 그 고개 뭐가 있는데요? 거기 호랭이 뒷굴도 거기서. 아 그래서 혼자 못 간다 해갖고 무서워서 열 명이 가야 돼. 호랭이 뒷굴도 있어. 아 그래요? 어. 궁금했는데 그럼 우리가 뭐 가만 저기 지금 여섯 명밖에 안 돼가지고 누구 네, 지금은 어떻게 좀 시대가 바뀌어갖고 한 몇 명만 돼도 되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혼자 넘어가도 괜찮아요. 열 명 채워가지고 넘어가는 방이로 열 명 채워가지고 오랜만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바로 이곳이 열고개입니다. 야 정말 호랑이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열고개라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니 근데 이제 우리는 열고개가 아니라 가만있어 봐. 한 20고개 되겠네요.
아니 그러면 이제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무서울 게 없죠. 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지금 다 모셔야 하니. 오빠 마을에서도 한가다 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만 모셨어요. 끝당 없어. 오늘 끝당 없어. 아, 그만. 그만. 내가 어린 그쪽. 어. 제가 오늘 아버님 호랑이 만나면 어머치고 재치고 한번 해볼게요. 사람이나 깜깜이 게 무섭다니까. 사람이 더 무섭죠. 그렇지. 자, 빨리 오셔, 빨리 오셔. 멧돼지를 날 보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멧돼지 안 날 보고 하세요. 옛날에 진짜 무섭겠다. 그럼 지금이야 이렇게 길 이렇게 했지. 옛날에 열국에 열악. 왜 이렇게 생겨요? 도둑이 아주 많아갖고 여자는 뭉치지 못하고 여기는 못 넘어갔고 저기 기다 고랭이라 또 나타났어. 거기다 그래서 여기는 못 넘어가서 여기 내려 등겨.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명 이상이 있었어야 된다 이거지. 오늘은 뭐 걱정 없네. 뭐 이제 한 20명이나 되는데. 야 근데 진짜 여기가 그만이요. 진짜 험하네. 깊다 깊어. 와. 그만. 야. 길이 요만했어, 요만했어. 아무 사람 만나겠어. 와. 와. 아니 그 전설을 듣고 와서 그런지요. 열국에 넘어오는데 으스스한 게 좀 무서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열국에 가고 해가지고 눈인면 장을 많이 봤어요. 우리 네. 그 현도에서는 우리 현도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 마을에서는 특히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를 하다 너무 멀다 보니까 또 이 저녁에 시간이 많이 소비되다 보니까 마중 안 나가면 노인 양반을 약장장 자식이 올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 자식들 놀려서 이게 마중을 많이 다니는 이 도로입니다. 이 길입니다. 소로길 옛날에. 아, 이 길을 꼭 마중을 와야만 여기를 아니면 갈 길이 없으니까. 아, 이 길밖에 없었군요. 예. 그 얘기를 안 들었을 때 아무지도 않잖아요 느낌이. 네, 네. 근데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여럿이 같이 오는데도 에이. 뭔가 좀 뒤에서 막 땡기는 거죠. 그죠? 뭔가 오싹 땡기는 것 같네. 그러니까 맞아요. 와, 아니 진짜 땡기죠. 어머니께서 네. 아까 네. 그러셨어요. 올라오는데 네. 옛날에는 10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무서워서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이 밑에 주막이 있었대요. 주막에서 잤대요. 거기에 주막을 쉬고 넘어갔죠. 자고 이제 날이 새야지만. 맞아요. 월등히 새야지. 아니 근데 정말 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길 넘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다 보니까 맞아요. 얼마나 이게 어쩌면은 아픔만 좀 아픔도 있는 거고 네. 거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와. 이런 사연을 몰랐을 때는 네. 그냥 단순한 걸어가는 길이죠. 길이었는데 네. 이렇게 뭐 추억담, 고생담, 뭐 예전에 뭐 예전 시절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는 뭔가 묘하게 네. 길이 정이 가면서 네. 느낌이 있지 않아요? 예. 네. 아니 이 느낌. 예예. 예. 아저씨 오빠 네. 지금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맞아. 제가 의식한데 지금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둘 다 진짜 호랑이 만나면 어떡해. 아니 그거 가만 있어. 근데 일로 내려가야 저쪽으로 내려가. 다 돌아가야죠. 아니 돌아가야죠. 왜 돌아가. 돌아. 아니 그러면 뒤로 돌아. 아니 시간 그러지. 아니 어떡해. 어이구 아이고 아버님 아버님 빨리 가시오. 진짜 호랑이 만나면 찐. 야, 아니 혹시 아침이니까 네. 이렇게 틀리네. 맞아요. 와. 깨끗해. 아니 어제 공기하고 또 틀려. 네. 아, 아침 또, 공기가 확실히 좋다. 또 이 냄새 느끼지 않아? 그, 네. 와. 이 고향에서만 맡을 수 있는 이 냄새. 야, 흙과 뭔가 이슬과 이렇게 해요? 그 굴 쪽에서 요즘은 못 느끼는데 굴 쪽에서 나오는 연기 방금 보셨어요? 어디서? 막 나왔어. 어, 진짜? 그쪽으로. 오랜만에 보니까. 아침 산책 후 삼남매가 특별한 집을 찾았습니다. 시동리에서 소문난 인꼬부부를 만난다고 하는데요. 아, 안녕하세요. 이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와, 아니 저 감동이야. 아니에요. 이장님 처음 뵀을 때 아니 어떻게 저보다도 잘생겼나. 아니 왜 사모님이니까 정말 미인. 그쵸? 아유, 아니에요. 미남 미인. 그럼 우리 이장님은 이장님 일을 보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어. 6년 됐어요. 6년. 13년서부터 네. 동네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잘 헤쳐나가고. 근데 사실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단합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그 우리 그 어디 올라가고 하는데, 아유, 오셔도 한 세 번, 네 번 오시면 많이 오실 텐데, 어떻게 이 열 고개를 어떻게 해서 열 분을 어떻게 맞아요. 오시게 하시나 할 때, 아니, 열일곱 분이요? 스페인한테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정도로 단합이 그냥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장님이 보니까 이렇게 막 부담 주시는 것도 아니야. 네, 아, 좀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것도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 그냥 오시는 거야, 아마. 아,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단합 잘 돼요. 아니, 두 분이 어떻게, 그럼 어떻게 중매로 만나신 거예요? 어떻게 연애를 만나신 거예요? 중매신 거예요? 이제 신단진에 예. 예, 금방이 있는데 예. 저희 친정아버지 거기 단골, 저희 시아버님도 거기 단골이셨대요. 어머머. 아. 근데 이제 한날 두 분이 만나신 거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어.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제가 그때 나이도 별로 많지도 않았는데 24인데 어. 저희 집에 결혼할 딸이 있다고 금방에다가 중매를 서라고 했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님이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어. 우리 집에도 결혼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면 타이밍이 딱 맞은데 그래서 금방 주인이 그러면 잘 됐네요. 이렇게 두 분, 두 집이 한번 만나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야, 진짜 재밌다. 딱 처음 보실 때 그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선 안 본다고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됐어요. 네. 근데도 자꾸 아버지가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만났는데 뭐 첫눈에는 아직 뭐 나이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만나고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신랑은 첫눈에 반했대요. 어떤 모습을 반했어요? 뭐 사람 만나면은 네. 뭐 속은 모르잖아요. 네. 인물. 그쵸, 겉모습. 겉모습을 보니까. 아, 이 여자 오는데 그렇게 배고프나? 그래가지고. 안 잡으면 가잖아요. 와. 잡아야지, 일단. 남자답게 딱. 두 분 데이트는 어. 어떻게 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 있었고, 그때 당시. 아, 회사 다니면서. 편지를 많이 했지, 그때 당시. 편지로. 지금은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요즘에 깨뜨고로 끊어. 우리가 네. 두 달 만에 끊으면서 만나가. 완전 초고속 아니에요. 결혼 날짜를 어떻게 신랑 신부가 먼저 아, 우리 이렇게 빨리 결혼하겠어요 했어요? 아니면 어른들이 네. 하셨어요. 아, 보기에 네. 아, 한 달이 딱 약혼식하고 한 달이 딱 결혼식하고. 근데 그렇게 어른들이 딱 그렇게 날짜 잡는데 아유, 그래도 안 돼요,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안 했어요. 또 이제, 아니, 이제 두 번 보고 나니까. 아유. 마음에 들어서. 우연한 만남이 평생의 인연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부부는 희로애락을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시집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시부모님들 함께 이렇게 사셨어요? 네, 네, 네. 아, 함께. 네.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두 달 먼저 돌아가시고 두 달 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 그래요? 그럼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한 16년, 17년. 아, 16년.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어머님은 치매로 6개월 고생하시고 아버님은 췌장암으로. 아, 아무래도 하시고. 아, 그럼 그때 며느님이 좀 굉장히 좀 고생하셨겠네. 고생 많이 했죠. 뭐라고 말을 못하고. 그렇게 고생 많이 했는데 내가 그만큼 보답을 못하니까. 아니에요. 잘해주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아니, 근데 이자님이. 아니, 이게. 마음이 여려. 아니, 어머님, 아버님 말씀을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을. 효자예요, 효자. 저희가 장남도 아닌데, 네. 셋째예요. 아, 셋째. 그래요? 네. 장남이 아니에요? 셋째. 신단님에서 네. 장사하다가 네. 어머님, 아버님 아프셔가지고 장사 다 해놓고 아, 근데 이렇게 아드님은 아드님이라고 치지만 셋째이신데도 근데도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좀 병간호 해야 된다니까 그냥 쉽게 들어오시게 됐어요?
그냥 뭐 제 부모님 같은 거 하니까 잘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또 원래 잘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 좀 힘든 부분도 되게 많았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이제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렇죠. 힘들죠. 네. 맞아요. 하느라고 최선을 다 했는데 글쎄 그냥 신랑이 잘했다고 하니까. 그 며느님은 어떻게 후회는 안 하세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더 잘해드릴 걸 뭐 이런 거 그런 건 좀 아쉬움은 없으세요? 아 이제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네. 돌아가시고 나서 한 가지 이제 후회되는 건 이제 치매를 누워 계실 때 이제 막 기저귀 같은 거 차고 계시고 할 때 이제 아 제가 조금 짜증이 나가지고 어머니 손을 때렸어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원래 그거 우리네 인생사가 다 이렇게 그 가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좀 후회하는 그런 항상 삶을 살게 되고 뭔가 또 아 이거 요거 조금만 더 잘했으면 네. 항상 지나보면 네. 그렇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땐 또 공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요 자리에 안 있을 텐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부모에게 나 요만한 효도한 게 단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진짜 이런 것도 있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두 분이 너무 이렇게 좀 아름다우신 것 같아. 맞아요. 예, 지금도 이게 되게 보여요. 이게 묻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저 이장님께서 그래도 이 고마움을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그때 말씀을 다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웃으면서 즐겁게 살다가 가자. 네, 알았어요. 사모님도 웃으세요. 글쎄요. 저도 뭐. 잘해야지. 신랑한테 잘하고 가족들한테 잘하고 행복하게 끝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 그럼. 열심히 잘 살자. 네. 두 분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제는 아, 걱정 그만하시고 네. 두 분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행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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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이쁜 점, 고운 점, 하다 못해 미운 점, 쌓이고 쌓이니 천생연분 백년해로라. 하늘이 주신 사랑 땅에서 인연 맺고 바다같이 품고 살고 이고 지고 사랑하리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날씨에 마을에는 일찌감치 전부치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야, 역시 이거거든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들! 잔치 잔치 열렸네! 잔치 잔치 열렸어! 아니, 뭐 이렇게 무슨 뭐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어? 아, 맛있겠다! 시민아, 부친 게 반죽 좀 봐, 양 좀 봐, 양! 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아니 근데 진짜 몇 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붙이고 계시는 거예요? 6시. 안 그래도 마을 일이 많은데 저희 와가지고 번거롭기만 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 집 마당은 누구 집이에요? 이 집 마당? 어머니 집 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진짜 딱 좋다 어머니. 비가 와도 천장이 있네.
근데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 전이랑 고구마 튀김이랑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맛있는 것 같아. 뭐 더 맛있죠. 제가 이장님한테 들었는데 부녀 회원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여기 원래 단합이 좋아요. 어, 단합이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언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양보하고 그렇게 착해요. 양보하고 배려하고 착해. 아, 그래. 힘드시니까 빨리 먹고 싶을게요. 그래요. 어머니 두렵게 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라. 한 잔씩 드릴게. 자, 그러면 분야 회장님 받으시고 이거 분야 회장님께서 건배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건배사 한번 하시고. 형님, 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동리 단합을 예. 예! 너무 시원하다. 어머니는 뭐 외지에 계시다 이 동네로 오신 거예요? 시집을 일로 왔어요. 시집을 일로 오셨어. 그럼 대부분 일로 다 시집 오셨겠네요? 네. 아, 그럼 뭐 본지가 뭐 어린 자고 뭐 20, 30년. 40년 넘었지. 40년 넘었지. 40년. 그 시절 아시겠네요. 여기 한우물에서 옛날에 우물에서 뭐 빨래터도 있었고. 그냥 같이 빨래도 한번 해보셨겠네, 다들. 내가 빨래 시집 왔는데. 여기서는 빨래하고 여기서는 물시죠. 밑바닥에서 빨래터가. 그게 참 좋았어, 옛날에. 그 빨래터에서 이분들이 그대로 모여가지고 빨래도 막 하고, 빨래도 하고, 또 뭐도 하셨어. 진짜지. 여기 뭐야, 어머니? 여기 뭐야? 쓰다도 떨고, 남편 힘도 보고. 시험은 힘도 보고. 아니,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리살 팍팍 받고. 진짜 옛날에 그 빨래터가 이 마을 시동리의 사랑방 아니에요. 요 개울에서 빨래하다가 여기 옛날에 살았던 할머니가 있어. 화장실을 갔다 뭐 유냥하고 쫓아왜왜왜왜왜왜왜 오줌을 구운다고 화장실 보고 간다고. 아이 얼마나 놀랬는지 가슴이 뭉클했어. 동네 시어머니 맞네. 정성껏 부친 정과 함께 오늘의 점심은 포로록 말아낸 잔치국수입니다. 이미 마을회관은 만석인데요. 아침부터 시동리 부녀회에서 부침개에 국수에 준비 많이 하셨네요. 야, 드시오. 이웃사촌 모두 둘러앉아 도란도란 함께하는 한끼 식사. 친숙한 풍경이죠. 같은 음식도 고향 마을에선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맛있는 점심 식사 후 삼남매가 향한 곳은 어딜까요? 시동리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이곳.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 다니던 크리스마스 때가 많이 살려주잖아요. 그때만 갔던 그런 느낌이 나요. 초코파이 나무로 돼 있고. 초코파이랑 요크루트랑. 그치. 등식한 사람들 여기 딱 사이에. 그 사이에 자, 이렇게 보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최대한 분노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자? 아유, 예. 뭐? 김보 씨, 네. 강수비 씨, 네. 인생 뭐 있나? 이명철 씨. 목사님. 아 예, 예. 예. 서정호 목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고향생활 하다가 살다 살다 목사님하고 인터뷰를 다. 아,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저희들도 영광이고요. 이제 네. 아, 고향 생각이 이렇게 완전 대박이 났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목사님까지 뵈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 네. 세계로. 네. 아직 우리나라 세계로. 아, 이병재 씨 노래 듣고 은혜 받았어요. 와, 정말. 인생 뭐 있나? 감당해 가는 거야. 뭐 네. 매한가지 뜻이네요. 인생 고인나 즐겁게 사는 거. 맞아. 신앙 안에서 즐겁게 사는 거. 야. 참 영성 있는 가사. 와. 율동이 너무 좋아요. 완전. 견다리춤.
전달이 좀 전달이 거의 토크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피디님 만나고 나서 시누십스가 안 와요. 대본이 보통은 그 기독교 방송에서 질문지가 오거든요. 그렇죠. 그 질문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이 됐는데 아예 질문지가 없어요. 저희 없어요. 저희 리얼입니다. 알아서 진짜 진짜 무질서 속의 질서, 무계획 속의 계획. 우와. 그랬으면 좋은데 계획도 없고 질서도 없어요. 아니요, 근데 질서는요 나중에 이제 편집해서 잡아가요. 편집입니다.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평탄했습니다. 그래요. 교회 들어와서 느낀 점이 굉장히 오래돼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오래된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89년 됐고 이제 내년에 90주년. 오, 교회가요? 예예. 이거 이제 충북 지방에서는 두 번째로 오래된 그런 교회. 역사 깊은 교회. 그리고 이 건축은 88년도에 교회 건축이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 마을에서는 중심이 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교회입니다. 네.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11월 되면 만 3년 되는데요. 우리 마을 분들은 제가 여기 오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만 3년. 되게 오래되신 줄 알았어요. 저도 여기 고향이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고향은, 고향은 경기도. 파주요. 아, 그래요? 그래요. 마을 주민분들이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어쩜 이렇게 되게 웃으시고 빵빵 던지세요. 우리 성도들이 확 잘 웃어. 리액션이 거의 유재석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다 유재석이다 보면 돼요. 이야. 안 웃겨도 웃고, 웃겨도 웃고, 어이없어도 웃고. 그만큼 성도들이 이제 이게 거감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다 이 정도까지도 알 것 같아요. 한 3년 지나셨으면 제가 한 3시까지 파악을 하다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말이 너무 크잖아요. 수저통에 있는 거 말고 쟁여져 있는 게 그래서 3집 세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대충 자녀들이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이 뭐고 그래서 저기 저 뒤에 앉아있지만 성준이 엄마, 성국이 엄마, 국화 엄마, 그 다음에 충식이 엄마. 그러니까 저는 자녀들 이름으로 불러요. 자녀들 이름으로. 목사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동리 주민분들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첫인상은 제가 고향에 온 것 같고 또 마을 분들 만나면 반가워해 주시고 또 잘 섬겨주시고 그래서 뭐 성도들과 마을 분들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또 SNS에다가 이제 수확철이나 되면은 이제 또 올려가지고 그 농산물 같은 걸 다 이렇게 홍보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안 팔아드려서 다 파는데, 정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교회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면 이제 지인들이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참깨나 땅콩 같은 거 또. 몇 킬로에 얼마냐? 예, 뭐 구매하겠다. 예. 그래서 덤도 좀 많이 주시고. 아이고. 근데 또 제가 보람이 있는 게 이렇게 판매를 도와드리면 구매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쵸. 예, 이번에 고춧가루 사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시동교회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첫 사역을 서울에서 시작했고 서울, 대전, 인천, 청주로 내려왔어요. 이제 목회한 지는 한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동교회에 와서 지금 목사님 일을 하고 계신데 좀 다른 점이라든지 느낌이 어떠세요? 도시 목회하고 시골 목회 다른 점은 일단 예배 인원이 뭐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좀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자세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진지하시고 또 순수하시고 또 제 설교에 잘 반응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또 특징이라면 새벽 4시 반에 새벽종을 쳐요. 종을 칩니다. 근데 그 저 종을 그 헌물하신 분이 혼수를 받은 거를 자기 예단 옷 받은 것을 그 값을 다 드려서 그 당시에 50만 원인가 드려서 저 종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마다 종을 치고 또 부흥회 때 되면 마을 분들이 다 올라와서 같이 예배 참석하시고 저희 그 성가대가 평균 연령이 61세인데 이분들이 그 꽃갈 모자를 쓰고 예쁜 옷을 입고 재롱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고 연령대 분들이 재롱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캐롤도 부르고 일당도 하고 일당도 하시고 그럼요. 근데 관람하시는 분들은 93살, 92살, 91살 그래요.
그러면 61살 분들이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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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거의 젖병 물고 다녀요. 거의 신세나. 전 거의 그래요. 막 그래서. 목사님, 우리 시동리 주민분들한테 네.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 자이언티라고 있는데 양화대교. 양화대교. 제가 양화대교 옆에 살거든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그래서 우리 시동리 주민들이 늘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그 행복한 삶에 우리 교회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네,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와, 마지막 말씀까지도. 지금, 이제 감, 아니, 아까도 사실 감동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감동이 확 밀려오네요. 아니, 우리도 좀 목사님한테 뭔가 그쵸? 백을 좀 쏘고자고요. 하나 좀 얘기 좀. 네. 아, 저희 삼남매를 위해서도 네.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아, 그 중에 뭐예요? 기도를 해도 될까요? 예,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생각팀이 와서 우리 시동리를 촬영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분 MC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농촌 주민들의 애환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태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노고 가운데 멋진 방송이 만들어지오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복된 방송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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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목사님 맞으시네요. 달라지셨어요. 우리 스태프분들까지 아니, 근데 챙겨주시고 네. 목사님 아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동리 주민과 함께한 1박 2일 아쉬움을 뒤로하고 어느덧 마지막 인사를 나눠야 할 시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 어머니가 어떻게 1박 2일 동안 즐거우셨어요? 예! 아이고! 이야! 이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네, 네? 네 마무리하고 짓겠습니다. 아이고 나와주세요. 네. 이장님 네. 저희 삼남매 1박 2일 동안 시동마을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죠. 우리 주민들이 너무 좋아요. 아이고 뭐 재미있고 뭐 흥겹고 너무 좋아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너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네. 이장으로서 진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즐거우셨다면 다행이고요.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따뜻한 잊지 못할 처음 느끼고 갑니다. 네. 앞으로 저희 가서 건강하게 지내드리니까 고향생각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외치는 거 있죠?